자, 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2학년, 비상김 출판사랑 YBN 박 출판사요. 우리 문법 중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선생님이 샘플 예문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끌어올게요. 자, 제목 좀 써보죠. 우리 같이 사주. 맞다. 괜찮아. 집에 있을 거야. 보고 필기하면 돼. 괜찮아. 어차피 영상 복습해서 들어야 되니까. 화면 보고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두 문장을 썼어요. 일단 문장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아 동사가 존재하지. 확인해봐. 실패 한번 보세요. 다시. 매트. 동사면 그 앞은 주어인 거야? 그럼 나는 만났다. 누구를? 그를. 그지?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면 애들아 목적어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영어의 문장 성분 목적어 을을. 어제 만났죠. 시간부사 빼시고. The man is 뭐뭐이다. 그러니까 다로 끝나니까 얘가 동사야. 그럼 그 앞은 주어인 거지? 그 남자는 마이크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거지. 다시, 이두 문장에서 공통인 게 누구지? 공통. 공통을 기준으로 우린 묶어야 돼. 그게 관계대명사거든. 관계시킬 거야. 두 문장을 공통이 되는 걸 기준으로요. 그와 그 남자가 똑같은 대상이거든. 오케이? 요걸 합치고 싶어. 그러면, 자, the man, him 둘 중에 누가 대명사죠? 이게 대명사지. 그잖아. 사실 그 남자라고 하면 이게 명사인 거고, him 하면 그를 하니까 얘가 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럼 대명사인 부분을 없애줄 건데, 어떻게 써야 될까? The man. 하고 나서, I met him. 이 문장을 여기다 넣을 거야. 넣는다는 표시를 해야 되겠지. I met him 쓰면 안 돼. yesterday. 하고 나서, is Mike. 뭔 소린지 다시 집중해봐. The man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이 공통이니까 얘를 살려. 그러니까 힘을 지워야 돼. 앞에서 이미 썼으니까. 두 문장을 결합하는 방법 배우는 중이에요. 봐야지, 알지, 집중을 해야지. 그 남자, 어떤 남자? 내가 어저께 만났었던 남자. 그 사람이 마이클에. 그럼 선생님 표시해볼게. 여기까지가 위의 문장이었지. 다시 이해되어야 돼. 내가 만났어. 됐어? 위에 문장이지. I met.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 남자가 뭐뭐이다. 마이크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지. 됐어? 위에 문장에서 힘이 얘랑 겹치니까 얘를 쓸 거니까 얘를 지운다고 했잖아. 목적어를 지웠지.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올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요. 관계대명사. 일단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공통인 노란색을 기준으로 엮어준다. 그러면 이한 문장, 점으로 찍히니까 이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 두 문장을 합쳤으니까 동사가 두번 잡히겠죠. 이해돼? 주어 1, 동사 1, 주어 2, 동사 2였지. 그럼 다시, I met 1, 1. 여기는 2, 2일 거죠. 동사가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겨. 이해됐어? 두 문장이니까 동사 두 개를 합쳐. 누구 기준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기준으로. 관계대명사는 애들아 종류가 있지. 무슨 격? 주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격. 종류가 총 3개거든요. 선생님이 이미 힌트는 줬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언제 쓰는 거라고? 목적어를 뺐을 때 쓰는 거다. 주격 관계대명사 언제 쓸까? 주어를 뺐을 때 쓰겠죠. 어디 속에? 이 연결어 속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겠죠. 소유격은 언제? 소유격이 똑같이 안 보일 때 쓰는 거야, 그러면. 다시 목적어 빠져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쓸 건데 얘들아 관계대명사 종류 배워봤죠? Which, that, who 누굴 쓴다? 누굴 쓴다? 뭘 써야 될지는 얘들아 선행사를 보는 거야. 선행사는 뭐냐면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존재하는 단어 앞선자를 써서 선행사 사람이죠? 사람이면 who, which 둘 중에 who를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영어에서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that은 맞는 키야. 어디든지 쓸수 있어요. 선행사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who, that 둘다 가능합니다가 되는 거고 사람일 때는 who도 되고 whom도 가능. 총몇 개? 세 개야. 다시 선행사가 누구? 사람일 때는 that, who, whom 세개다 가능. 이 꺽쇠 속에 누가 없어야 돼? 동사가 없어야 돼. 할수 있겠어요? 연습. 그럼 이제 시작해보죠. 우리 오늘 요거 배울 건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의 역할이랑 접속사의 역할을 더해놓은 거야, 일단. 다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의 역할에다가 접속사의 역할을 더한 걸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긴 해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무슨 격? 목적격을 쓴 거야. 이해됐어? 이 아이는 형용사 역할이에요. 뭔 소리냐면, 명사를 꾸밉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고, 생략 가능합니다. 얘가 특이죠? 생략할 수 있다. 대명사의 역할, 접속사의 역할을 더한 게 목관대다. 됐어? 참, 이게 한국말이 이렇게 멀어져 있으니까 쓰기 어렵지 않니? 보통 생략한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뭐였지? 앞에 써있던 단어 명사. 앞선 자를 딴다. 그치?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누굴 쓸지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외워야 돼.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누굴 쓰는 거야? Who, whom, that. 몇 개? 세 개. 가능. 세개다 돼. 사물, 동물일 때는 누굴 쓴다? Which 또는 that. 됐어요? 그냥 선행사 자리에 사물, 사람, 동물, 사람 섞여 있어봐. 그럴 때는 that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쓰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The girl is Jenny, he likes her. 라는 문장을 합치고 싶어? 두 문장을 보시고 얘들아 동의어가 누구지? 같은 거. The girl is Jenny, he likes her. Jenny랑 her랑 the girl이랑 세개다 똑같은 거지. 맞아? The girl, her 똑같다는 노란색의 기준으로 묶어볼게요. 둘 중에 누가 명사야? Girl, 소녀. 이게 명사죠. Her, 그녀. She, her. 인칭대명사의 표에서 I, my, me, mine 이런 거 외워본 적 있어요? 그게 대명사인 거야? 얘가 지워지겠지. 다시 봐요. 주어, 동사였지. 주어, 동사, 목적어였지. 일단 이걸 먼저 알아야지. 다시. 그가 좋아한다. 누구를? 그녀를. 을을이 목적어인 거 맞죠? 목적어가 빠졌어. 그럼 무슨 격? 주격 쓸 거예요? 목적격 쓸 거예요? 둘 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다고. 빠진 아이.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다시 the girl 하고 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he likes는 그대로 써야 되겠죠? 대신에 her를 날렸잖아. 그지? her를 지웠잖아. 이제 닫으면 되겠지. 이게 어디 속으로 들어왔어요? 앞에 문장 속요 자리로 뿅 들어온 거야. 이 뒤에 문장이 요 자리로 뿅 들어온 거라고. 다시 같은 색깔 기준으로 엮었어. 똑같은 단어 the girl이 그러면 선행사인 거지. 선행사이면서 얘가 뭐였지? 주어였었지. 주어 1이었지. 맞아? is는 동사 1이었던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얘는 주어 이 동사이었던 거지. 됐어요? 이렇게. 그럼 그가 좋아했었던 그 소녀? 이렇게. 그가 좋아했었다는 그 소녀는 누구입니다? 제니입니다. 이해됐어요? 파란색이 검정색 선행사를 꾸미고 있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세개다 되는 거 알지? 왜? 소녀는 사람이지. 여기 와봐. 사람일 때 하나, 둘, 세개다 돼요. Who, whom, that 외우는 거야? 한번 더. Let's look at the writings. Writing은 글이야, 글. 사람이 올린 글이요. 봅시다가 Let's look. 그지? 뭘 봅시다? 글을 봅시다. 글을 봅시다. 자, 파란색으로 돌려. 유리가 게시했어요. 유리가 올렸어요. 뭐를? 글들을 올렸대요. 어디다가? 블로그에다가. 다시. 그 글들을 좀 봅시다. 어떤 글? 유리라는 친구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요. 됐어? 동의어가 누구야? 글인 거지. 둘 중에 누가 명사예요? 앞에 게 명사지. 뒤에 게 대명사야. 그것들이니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해서 대명사. 그것들을 얘를 지울 거란 말이지. 다시 보세요.
look, let's look 봅시다. 뭐를 봅시다? 글을 봅시다. 라고 들어와 있지. The writings라고 하면 요게 선행사가 되지. 노란색 그 부분이었지, 얘들아. 그 글들을 봅시다. 어떤 글인데? 라고 물어보면 이 글. 유리가 포스트, 게시했다, 올렸다, 포스팅했다. 어디다가? 블로그에다가. 여기 얘들아 빠졌지. 뭐가 빠졌어? 여기 뭐가 빠졌어, 얘들? Damn 자리인데 이게 사라졌잖아 지금. Damn 자리인데 여기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빠져버렸지. 이해돼? 왜? 선행사랑 이미 썼으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였는데 선생님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겠네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닫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고. 됐어? 목간대는 뭐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야. 꾸며주는 거야. 유리가 그녀의 블로그에 게시했었던 글을 보세요. 됐어? 파란색이 검정색을 꾸며준다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완전 중요하고 어려워. 자, 이것은 뭐뭐이다? 장소다. 장소이다. 그다음 파란색에 내가 숨겼어. 열쇠를. 어디다가? 그 장소 속에다가. 좀더 진화됐죠, 얘들아? in이라고 하는 거 있지, 영어에서. 전치사. 전치사의 뒤에는 무슨 자리? 목적격 자리, 목적어 자리야. 전치사의 뒤도 목적어라고 부른단 말이야. 공통된 부분을 체킹해 볼게요. 똑같지? 장소. 됐어? 이게 그 장소야. 야, 내가 걷다가 열쇠 숨겼어, 이 얘기야. 장소라는 게 동의어지? 그럼 얘가 선행사로 빠지겠지. 검정색, 이게 뭐다? 장소야. 이게 뭐다? 장소야. 오케이? 파란색 이제 돌리시면 되겠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잘 보시면, 자, 얘를 지울 거야. 전치사의 뒤에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그래서 내가 목적어를 지울 거라고요. 자, 목적어를 지우니까 무슨 격을 쓴다? 목적격을 쓰겠죠? 예, 사물, 이제 사람 아니잖아. 장소니까. 그럼 요 자리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리 맞지? 표시해볼까? 내가 숨겼다. 뭐를? 열쇠를. 어디에다가? 뭐뭐 속에다가? 얘들아, 전치사 혼자 덩그러니는 없어, 영어에. 전치사 뒤에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여기가 빠졌지. 여기가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 여기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선생님,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중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관대를 쓸 거예요. 이게 돼야 돼. 한번 더. 목적어 전치사 뒷자리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요. 이해됐어? 여기가 선행사 자리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which that밖에 안 돼요. 이것도 돼야 돼. 그다음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치사 in 있잖아. 이게 사실 되게 어색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전치사의 끝에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놓는 건좀 어색해. 그래서 얘를 땡겨. 어디로? 목적격 관계되면서 앞으로 땡겨.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보통 이렇게 쓰고. 전치사가 언제? 맨 끝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어색해서 관계사 앞으로 땡긴다. in which다. 라고 둘다 문법상 올바른 거야. 근데 사실 궁금해야 돼. 선생님, 위치도 되고, 댓도 된다면서요. 근데 여기 보면, 인 위치만 있잖아. 인 댓은 안 써있지. 왜? 문법상 틀린 거야. 영어에서 거꾸로, 인 댓은 틀려. 이 댓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원래 되게 매력적이죠. 선행사에 상관없이 쓰잖아요. 사람일 때, 사물일 때, 동물일 때다 쓰잖아. 그래서 원래 되게 만능키고 매력적이지. 근데, 전치사랑 결합하잖아? 그건 절대 못해. 전치사랑 결합하는 능력은 없어, 얘가. 이해됐어? In which? In which? 이거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써놓은 거냐면, in which 붙여 쓰는 거 된다? 근데 뭐가 안 돼? 생략 때문에. 생략하는 게 붙어 있으면 또 생략이 안 돼. 다시. 우리가 아까 이걸 밑줄 치고 넘어왔거든? 목관대의 매력은 뭐냐? 얘랑 차이점이 뭐니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어요. 목간되면 목적어 없어. 이거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야. 어디 속에서? 뻑쇠 속에서. 그지? 뻑쇠 속에서. 근데
더큰 차이점은 못 건드는 생략이 가능. 얘는 생략이 가능하고, 주간대는 생략이 안 돼. 됐어? 못 건드는 생략이 돼. 근데, 좀 전에 뭐래? 전치사를 끌어왔지, 우리가. 전치사를 끌어오면 생략이 안 돼. 할수 있겠어? 전치사를 끌어오면 그때는 얘를 단독으로 뺄 수가 없어. 전치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붙어버리면요. 생략이 불가해져.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못 간대 단독으로는 이렇게 막 전치사 같은 거 없어. 예를 들어 어떤 상황? 위에 거. 이거 있지, 얘들아. 이 상황은 전치사가 끝에 있지. 얘 혼자 있지. 그럼 뺄수 있어. 근데 이렇게 붙었지. 그럼 얘 생략 안 돼. 얘는 생략 가능, 얘는 생략 불가. 써드릴게요. 얘는 생략 가능이야. 얘는 전치사랑 붙었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 이걸 완전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또 다른 논리죠. 우리 영어에서 전치사랑 관계대명사 that은 절대 안 돼. 절대. 절대 불가. 그 어딜 가도 절대 안 돼, 이거. 관계대명사 that에 맞는 키라는 역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자, 이게 사실 이렇게 말로 하면 진짜 뭔지 몰라요. 왜냐면 아직 관계대명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못 관대가 생략되는 만에까지 끌고 가기가 참 어렵거든? 그래서 관계대명사 파트는 무조건 많은 문장을 풀어봐야지만 알아. 그래서 많이 풀어보자고요. 자, 질문이 뭐예요? 후랑 위치로 빈칸을 채우래. 무슨 말이야, 이게? 왜 이런 문제를 내셨지? 너희가 선생님이 돼봐야 돼, 얘들아. 후랑 위치랑 차이점이 뭐야? 선행사의 차이지. 기억나? 얘는 선행사 누구랑 쓰는 거예요? 외워야지. 응. 얘 선행사 누구야? 사람일 때 쓰는 거지. 위치는 언제 쓰는 거예요? 또는 동물일 때 쓰는 거야. 그럼 너희가 할건 뭘까? 선행사를 찾는 일이겠지. 이해돼? 찾아. 찾아서 표시. 더워서 너희가 잠들기 시작했어. 자, 동사 두 개를 찾아야 돼. 동사 두 개를 먼저 찾아야지 센스쟁이들 되지. 찾아봐요. is, 뭐뭐 다. 맞아? 이다. 진짜. 그 다음에 wrote, write의 과거형이에요. 찾아. 됐어? 동사 두 개야. 여기 무슨 자리? 엮어주는 자리. 즉, 관계 대명사 자리. 또는 접속사 자리. 우리는 관계 대명사 배우는 중이니까 관대 자리. 됐어? 아이들 봐봐요. 관대 앞에 단어가 앞선자를 짜서 선행사인 거야. 무조건. 관대 바로 앞에 선행사야. 그러면 아까부터 선생님 있을까 했으니까 난 이렇게 갈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에까지를 잡아놔. 어디부터야? 관대부터. 관대부터 이 속에, 이 꺽쇠 속에 동사 하나 들어오게 닫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게 문장이 하나 있다라는 표시거든? 봐봐요. 동사 앞은 뭐다? 주어다. 조동사 있지? 누가 없어? 없는 게 보여야 돼. 지금 여기 목적어 빠졌지. Last year는 시간 부사지. 우리 영어 하는 사람들 눈엔 이게 없어. 우리 눈엔 이게 텅 비어 있는 거라고. 시간 부사니까 부사는 없는 거잖아. 우리 눈엔 이게 사라져야 돼. 그렇지. 그렇게 가려도 되고. 오케이? 뿅. 돼지꼬리. 작년에 이거죠. 시간 부사는 뺀다.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 무슨 격 관계대명사 자리예요, 얘들아?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요. 이해됐어? 자, 선행사가 novel, 이거 소설이란 뜻이거든? 사람 아니지. 사물동물이지. 정답은? 근데 사실 위치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뭐 이분이 원하시니까 그렇지. 또 하나 되는 게 있잖아. 누구? 됐. 그치. 그럼 위치도 쓰고 우린 됐도 쓰는 거야. 그래야지 완벽한 공부를 한 거죠. 그다음에 해석을 한번 써보자고요. 도대체 뭔 소린지. 이것은 봐봐. 뭐뭐이다. 여기서부터 와야지. 자, 이것은 뭐다? 그녀가 작년에 wrote니까 썼었던 꽂아야지.
선행사를 뭐 한다고? 수식해야 돼, 얘들아. 썼었던 소설책이다. 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전부 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집중해. 다시, 그는 뭐뭐이다? 우리는 뭐 한다? 사랑한다. 은는이가 뭐뭐다. 이게 딱딱 느껴져야 돼. 동사 몇 개? 하나? 둘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자리겠다? 눈치를 채야지. 선생님 동사 두 개인데 연결하는 건가 봐요. 관계 대명사 자리요. 오케이? 관계 대명사 앞이 뭐라고? 선행사. 선. 노란색. 됐어? 선생님이라고 써야지 했죠? 그럼 다시 관대부터 어디까지? 이 속에 동사 하나 들어오게 잡았지. 여기서 잡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날려야지.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들어온 거지. 여기 들어갈 말을 찾으래 학교에서. 뭐라고 쓰시면 돼요? who 또 that 또 얘는 세 개짜리잖아. 또 whom까지 총 세 개를 얘기하는 거야. who whom that이요. 외울 때 당시에 who whom that who whom that 어디가 없어? 없는 거 표시 좀 하시고 얘들아. 어디가 없는지 알아야지. 원래 문장이 뭐야? We love the teacher였겠죠. We love 얘를 붙여. 눈으로 짱 붙이는 거야. We love the teacher best. 였겠죠. 요 자리. 요 자리. 요거는 뭐야? She wrote the novel last year. 였었겠죠. 원래 문장이. 이게 일로 뿅 하고 들어가는 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원래 두 문장 짜리인데 얘로 엮어줬구나가 눈으로 왔다 갔다가 돼야 돼. 할수 있겠어요? 3번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엄마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고양이들을요. 그 다음에 내가 데려왔어요. 데려오다란 뜻이에요. 데려왔어요. 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뭐뭐를? 빠졌네. 뭘 데려왔을까, 얘들아? 고양이 데려온 거지. 그럼 얘가 뭐야? 선행사. 다시 동사 몇 개요? 1, 여기가 2. 동사 두 개야. 무슨 자리? 관계, 대명사 자리.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속에 동사 하나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닫으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게. 내가 집에 데려왔었던 고양이들을 엄마가 싫어하세요. 들어갈 말이 못 가, 얘들아. 위치 또는 that. Who는요? 안 되겠지. 이해돼? 왜냐면 얘는 동물이니까. 동물일 때는 위치나 that. 한번 더요. 메리가 좋아해. 1. 됐지? 그녀의 아버지가 샀어요. 그녀를 위해서 지난 주말에. 아버지가 뭘 샀다는 얘기지? 짜잔. 자전거 샀구나. 이거 느낌 왔어요? 얘가 뭐일 테니까. 선행사일 테니까. 느낌이 와요? 어디가 빠졌는지 찾을 수 있겠어, 얘들아? 요 자리인지 혹시 보였어요? 그럼 어디부터 선생님이?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으면 되겠지. 이게 무슨 자리? 엮어뒀다 표시하는 관계 대명사 자리겠고. 됐어? 그녀의 아버지가 샀어요. 뭐뭐를? 자전거를. 그녀를 위해서 지난 주말에 날라가고. 됐어? 그러면 요 자리에 쓸 말은? 또는? 옳지. 후는? 안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 해석할 때는 뿅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말을 해석하라고 하면 내리가 좋아해. 그녀의 아버지가 그럼 얘도 주어인 거지. 은느니 가니까.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지난 주말에 뭐 했던? 사주셨던 자전거를 좋아해. 이렇게 쓰면 똑바로 쓴 거지. 근데 이 한국말의 느낌을 잘 보면요. 이거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지난 주말에 사주셨던 자전거. 똑같이. 뒤에서 온 거지. 요 꺽쇠가. 그랬던 자전거를 좋아한다가 동사지. 얘가 주어. 자전거가 목적어. 됐어요. 그게 보이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하나만 정리해 본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 확인했지. 그 이유는 뭐였어요? 빠진 자리 여기 선행사 목적어 빠졌으니까였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얘도 목적어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였고, 얘도 목적어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였고,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부 다 목적어가 빠졌었으니까요. 그지? 그러면 목관대에 엄청난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였어? 목관대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함. 즉, 학교 시험에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알기 쉽지만요. 이걸 안 주시는 거야. 이거 안 보여, 막 이렇게. 이거 없어. 그래도 정답이야. 그래도 문법상 올바른 거라고. 이거 안써 있어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이 사라진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꺽쇠를 우리 힘으로 찾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동사를 먼저 찾고 주어를 찾으면 되겠지. 그래야지 연결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내시겠죠. 이해돼? 여기는 전치사가 없었지, 얘들아. 전치사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생략 가능이야. 알았어? 이해해보자. 자, 잘해야 돼. 화이팅. 후 또는 홈이래. 느낌 와요? 무슨 문제야? 선행사 판단하기지? 동사 1, 동사 2. 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want, 원한다. is는 뭐뭐 이다고. 그 다음에 is, on 했다네, 이번에. 과거 시행이 보여야 돼요. 그지? is고, 그 다음에 like 보였어요? like. 좋아한다. 다로 끝나면 동사. 동사 두 개씩은 확인됐죠, 이제. 무슨 자리다, 전부 다? 관계 대명사 자리다. 이해는 됐어요? 부터? 끝에까지? 부터? 끝에까지? 부터? 끝에까지? 됐어? 전부 다 앞에가 뭐다? 동그라미 앞에 자리가 선행사. 선행사, 선행사. 선행사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쭉쭉 잡았었고. 이해돼? 선행사들.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원하는 건 빠진 자리. 자, 저 사람이 그 소년입니다. 어떤 소년? 내가 원했던 소년. 뭘 원해요? 초대하기를 원했던 소년이요. 이렇게 들어오겠지. 누구누구를 초대하다. 이 자리네. 맞아. 누구누구를 초대하다니까요. 이 자리가 빠졌어. 정확하게 말하자면 투구정사의 목적어가 빠진 거야. 여기도 내가 원했다. 뭐를? 사기를, 사는 것을. 뭘 사고 싶었대요? 뭘 사고 싶었대? 옳지. 책을 사고 싶었던 거지. 빠진 아이 어디? 앞에 튀어나왔지. 선행사. 앞선자. 다시 해석 넣어보면, 내가 사기를 원했었던 책입니다. 뭐가? 저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뭐뭐입니다. 가수인데요. 어떤 가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여기가 빠졌지. 얜 동사의 목적.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면 얘는 투부정사죠.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고. 얘도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없지. 근데 얘는 그냥 동사지. 투부정사 아니지. 얘는 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케이스. 어쨌든 목적어 전부 빠진 케이스. 됐어? 들어갈 말좀 찾으래. 나 보이니까 들어갈 말은? 세개다 되죠. 뭐뭐 돼요? Who, whom, tell. 여기는 which, that. 그 다음에 여기는 who, whom, that. singer는 뭐니까? 가수니까. 사람이잖아요. 가수는. 할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거 맛보기 문제. 테스트에서 다음 유형 보시죠. 알맞은 걸 이제 모두 고르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지. 모두 고르라는 말은 판단해주세요. 라는 거야, 얘들아. 다시, 세리나 집중해야지, 앞에 봐. 동사, 뭐뭐. 전부 다들, 동사. 누구 보여? 동사. was 워즈, 그리고, 매트. 동사 몇 개? 두 개. 태초 매트 어디부터? 모두가. 여기부터? 어디까지? yesterday 그치.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찾아야 되겠지. 왜? 어디에 가요? 왜? 이 속에 동사 한개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아이들? 그래야지. 동사 부모, 주어. 봐봐, 내가 미세 과거야. 만났어. 어제, 누구를, 을를, 을를 어디 갔어? 여기 빠진 거지. 무슨 자리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목관대 앞은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선행사 자리.
그럼 빠진 목적어가 누구였다고요? 선행성. 원래는 뭐야? 나, 그 남자를 어제 만났어. 이 문장이었겠지. 그 남자가 누구누구였다? 제리였다. 사람 이름. 했어? 뿅. 응. 정답은? 홈. 그치. 또 뭐도 돼요, 얘들아? 후도 되고, 대도 되는 거지. 후홈 대, 시리즈 쫙. 위치는 안 되고. 뭔 소린지 알지? 이해가 돼야 돼. 다시. 동사 찾아주세요. is 그리고 liked 그치 동사 이렇게 하면 두 개인 거죠 주어 찾아볼까나 동사 앞은 주어라 그랬죠 얘도 동사 있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됐어 자 열고 여기 동사 하나 들어왔으니까 닫고 됐어 자 내가 좋아한다 뭐를 뭐뭐를 여기 빠졌지 빠진 게 보여야 돼 이제 요게 빠진 아이 선행사인 거지. 뿅. 됐어? 내가 가장, 얘는 부사라서 빼는 거야. 내가 가장 좋아했었던 책입니다. 이랬겠지. 오케이. 정답은? which. whose는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이 동사 is, 그리고 have ever heard까지 동사 이. 요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지. 자, 어쨌든 동사 찾아서 이건 들었다 이거야 들었다. 들었다. 자, 뭐뭐이다라. 어디부터? 끝에까지. 됐어? 내가 들었어. 뭐를? 뭐뭐를? 내가 들었어. 뭐를? 를. 빠졌지. 요 자리 빠졌지. 뭘 들었어? 베스트 송. 최고의 노래. 선행사. 쓸수 있겠어? 정답은? 둘다 되는 거지. 그치. 둘다 되는 거지. 이해돼? 사물이니까요, 뿅. 자, 4번 맞춰야 돼. 4번, 5번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들아, 4, 5, 6좀 해볼 수 있겠어?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가 동사 찾고 꺽쇠 좀 해볼 수 있겠어? 혹시 동사 어려울까? 좀 눈치껏 해봐, 오케이? 예, 예문을 걸어봐요. 자, 내가, 집중. 내가 가르친 다. 학생들을, 을을 목적어. 그들은 뭐뭐 다? 이게 이다야 이다. 그들은 뭐뭐이다? 소녀들입니다. 이제 보어인 거지 이게. 됐어? 똑같은 단어는 학생들 그들. 느낌 왔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사실은 girls랑도 똑같지. 다시, 자, 이 문장을 보고, 얘들아,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니? 사실, 두 개가 튀어나올 거야. 엮는 방법이 두 개인 거지. 응. 어떻게 해야 될까? I teach students whom? 봐봐. 이렇게 빼면. 내가 주어를 뺀 거지. 그럼 무슨 격 관계대명사 쓸까? 주격 관계대명사 쓰게 되겠지. Are girls 이렇게. 또는 대 또는 주격일 때는 후 또는 대시야. 안 돼요? whom은 못 관대. 다시 선생님이 봐봐. 주어를 뺐지. 그러니까 주격 관대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에 주어 없다 표시할 수 있죠, 얘들아. 이해돼? 이렇게. 근데 다르게도 접근할 수 있잖아. 이렇게도 쓸수 있지. They are girls. 그들은 소녀들입니다. 어떤 소녀들이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들어갈 말은? 훔? 이렇게 걸리겠지. 그럼 여기는 목적어가 빠진 거지, 이번에. 그러면 목관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걸리니까. 이해됐어?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빠지면 주격 관계대명사요. 어쨌든 바로 앞은 단어는 선행사요. 뿅. 뜻은 똑같잖아. 그치? 여기도 선행사요. 뿅.
할 수 있겠어. 아, 그렇구나. 주어가 빠지면 주관대, 목적어 빠지면 목관대. 선행사 사람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who that 또는 who whom that. 이해됐어? 그럼 whom은 목관대만 쓰이겠네. 이해됐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풀어주신 거 확인할게요. 자, 4번서부터 I gave Nick a watch 부터 그때까지 동사 gave 1, 그 다음에 liked 2. 주어는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긴 있네. 됐어? 그가 좋아했어요. 뭐를? 뭐를? 뭘 좋아했다는 거지? 와치를. 그치? 여기가 빠졌지? 그리고 그 빠진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선행사요. 이 아이가 여기로 튀어나왔잖아. 앞 선자를 따서 선행사요. 그럼 어떤 시계? 그가 좋아했던 시계. 그가 엄청 많이 좋아했었던 시계를 니크한테 줬대요. 정답은? 니크도 좋아하니까. 사물이니까. 시계니까. 이건 사람 할 때 쓰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This is the movie. 동사? Have? 동사. 동사 1, 동사 2. 두 개네요. 연결해 주는 거 시작부터 끝까지. 그 앞에 자리는 선행사. 자, 빠진 자리. 내가 have seen.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현재 완료. 그것도 세 번이나. 뭐를? 뭘 본 적이 있다는 얘기야? 영화. 영화를. 여기 빠졌지. 을르리니까. 여기가 빠진 거야. 선행사가 튀어나간 거죠. 정답은? 위치. 그리고? 대. 그리고? 없어요. 없는 거지. 그치? 낚이지 않아요. 좋아. 역시 경험치. Have you seen the present? 이거 선물이란 뜻이에요. 자, 너 본 적 있어? 이거. 나. 사줬어. 동사 잡았어요? 됐어? 내가 샀었어. 뭐를? 선물. 그치. 이가 빠진 거지. 앤디 얘기 줄 선물. 썼다. 선물. 선물인데. 됐어? 앤디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근데 정답은? 정답은? 위치. 그리고? 네. 오케이. 얘는 안 되죠? 뿅. 다음, this is the car. 1, 2. 주어? 주어. 됐어? 빠진 자리 어디게? 목자가. 어디? 도어트 뒤에. 여기. 뭐뭐를 샀다니까. 바이의 과거예요, 이게. 샀었다. 요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어젯밤이란 뜻이죠. 시간 부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 부사야. 뿅. 그러면 여기부터 끝까지 선행사는 the car. 해석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 정답은? 네. 음흠, 후는 안 되겠고. 해석 좀 쓸래요? 써봐. 쓸 수 있어야 돼. 응. 샀다. 바이의 과거. 샀었다. 그리고 해석을 잘 쓸 수 있으면 이해를 한 거야. 아쉽구만. 테리나 올려 써야지. 해석을 써야지. 혼자 힘으로. 봐봐. 이것은 내가 어젯밤에 샀었던 차이다.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이 한국말을 보고 거꾸로 영어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한국말에서 꺽쇠는 어디야? 얘들아. 내가부터 여기 들어와 있잖아. 내가부터 샀었던 까지지. 차. 이게 선행사. 이해됐어요? 그냥 차가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샀었던 차야. 느낌 왔어? 8번 정답은요? 위치. 이거 사람일 때 쓰는 거지. 동사 잡고 주어 있고 누구 어디가 빠졌어요? 바로 뒷자리. 바로는 빌리다. 빌렸다 돼. 그러면 부터 끝에까지. 됐어?
해석은 저것이 책이야. 어떤 책이야? 내가 탐한테서 빌렸던 책이야. 완료. 선. 그 소녀야. 어? 이건 뭐야?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주어 있는데 또 주어야. 동사를 일단 그러니까 먼저 찾는 게 좋아.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동사를 먼저 찾아야지. So, see의 과거. 보았다. 산다. 됐어? 그럼 어디부터 어딜까? 어쨌든 관계사부터 두 번째 나오기 전에서 닫아야지. 그래야지 이 속에 동사 하나 들어갈 테니까. 느낌을 알겠어? 공원에서 이건 뺐지. 전치사고 빼. 날려 날려. 공원 속에서. 오케이? 내가 봤어. 뭐를? 뭐뭐를? 여자리지. 내가 뭘 봤어요, 얘들아? 옳지. 그 소녀를 봤죠. 그럼 얘가 주어인 거지. 느낌 왔어? 어떤 소녀? 내가 공원에서 봤었던 소녀는 근처에 삽니다. 정답은요? 끝. 역시 너야. 맞았네, 지금. 자, 10번. 정답은? 열고 닫을 거야. 둘 다? 여기서 둘 다 하면 놓친 게 있는 거야. 봐봐, 리브가 동사 산다. 이즈가 뭐뭐이다. 어디부터? 여기부터 열려 그러면 큰일 나지. 인부터 어디까지? 그래야지 이 속에 동사 하나 들어오니까. 봐봐, 그가 살았던 집. 다시, 그가 살았던 집. 은, 뭐뭐이다? Very big. 매우 커요. 됐어? 큽니다. 이 얘긴데, 애들아, 선생님이 지금 대시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선행사가 사물 아니에요? The house. 집이잖아. 이거 사물인데 왜 that 안 된다 했지, 선생님이? 뭐 때문에?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전치사랑 누구는 절대 안 된다고? that은 죽어도 안 된다고. 역시나 선제 that은 죽어도 안 돼. 전치사랑 that은 죽어도 안 돼. 얘가 아무리 맞는 키워도 죽어도 안 돼. 얘기했다잉. 이거 in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이 문장 다시 써봐. in 이거는 관계되면서 앞으로 땡긴 거잖아. in 위치로 in 어디로 보낼 수 있어? 떠오르는 사람? 어디로? 길어? 넣어서 다시 써봐. in이 어디로 들어가게? 빅 뒤에? 어디로 움직여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을 두 개로 갈르면 알아. 이거 지금 하나지, 문장. 점이 하나니까 문장이 하나야. 두 문장으로 갈라봐. 뭐라고 쓸 거야? The house is very big. 이거 하나 쓸 거죠. 그 집은 뭐뭐이다? 매우 크다. 이거 일단 하나 쓸 거지. 그 다음 이 파란색 부분 뭐라고 쓸 거예요, 얘들아? 주어 일단 써야지. He lives. 그가 살고 있다. 하고? 그치, in이지. 어디 속에? In the house. 이렇게. 그럼 in이 어디로 들어온다? 요 자리인 거지. 이해됐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게 좋다 그랬고, 그럼 다시 지금 푼 열 문제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죠. 목관 때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선생님한테 이제 알려줄 시간이야. 이 열 문제에 대해서. 자, 1번서부터 생략 가능한 거 알려줘. 정답이 훔이었어. 생략 돼야 한대요? 돼요. 되지. 생략 돼야 한대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 일단 생략돼. 응. 이거 다 돼. 해봐. 생략돼. 어, 막 다 빼. 이렇게 빼면 돼.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말했겠지. 언제 간댔지? 어디더라? 마지막? 그치. 인이랑 붙으면 생략 안 돼. 이해됐어요? 다시 전치사 더하기 that은 일단 안 되고 전치사에 목관대가 붙은 경우 붙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하다.
이렇게 챙기면 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부터 얘기한 게 10번이 참 좋은 문제, 낙구 써는 데 참 좋은 문제다 얘기한 거야. 솔직히 오늘 한 이 개념만 그냥 똑바로 알고 있으면 목관대로 틀릴 일이 없어. 진짜 객관식 다 맞출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있으면 객관식에서 이렇게 배웠는데도 미스가 난다는 얘기는 이 10개를 나랑 같이 구조분석 끄는 이거를 혼자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즉 나는 너희에게 다음 시간에 배지로 나눠주고 구조분석을 끊고 해석하는 걸 드리겠죠. 안 돼! 목적어가 어디 빠지게 이런 거 있지. 어. 어. 오늘 한 거 그대로 할 거야. 그대로. 진짜로. 우린 뭘 하면 돼? 복습하면 돼. 아이들 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영상 넣어놓을게요.